안녕하세요. 디자이너 조이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로 50cm, 세로 25cm 크기 원단 두 장으로 간단히 삼각 케이프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이렇게 원단 두 장을 준비하고요. 저는 원단을 반으로 접어서 패턴을 그려볼 거예요. 두 장을 나란히 놓아주세요. 원단이 움직이지 않도록 문진으로 꾹 눌러주시고요. 먼저 22cm. 천천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2cm. 골선을 기준으로 20cm를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 표시된 선을 모두 연결하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럼 재단을 볼까요? 원단을 재단하실 때는 두 장의 원단이 틀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제 재단된 두 장의 원단을 겉과 겉을 맞대 보세요. 이 직선 부분에 3 내지 4cm 공간을 남기고 모두 봉제해 주세요. 짜잔! 봉제가 완성됐어요. 이젠 시접 정리를 해줄 거예요. 각 모서리 부분을 조금씩만 잘라주세요. 이제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볼게요. 각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천천히 잡아당겨서 뒤집어 주세요. 자,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너무 뾰족하지 않은 도구를 이용해 모서리를 예쁘게 빼준 다음에 다림질하고 창구멍은 간단한 홈질이나 재봉틀로 막아주시면 마무리가 돼요. 마지막으로 양쪽 끝에 크단추를 달아 마무리하면 짜란! 이렇게 케이프가 완성이 됐네요. 저는 제 모델에게 착용시켜봤어요. 어때요? 잘 어울리죠? 여러분도 같이 한번 만들어보세요.